여기 쓸까요? 오케이,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막! 자, 안녕하세요. 만나서는다. 아, 여러분, 저희가 아까의 어떤 라이브 이어서 이번에 또 다시 V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와우! V 라이브 뭔가 오랜만인 것 같아. 그래, 뭔가 오랜만인 것 같냐. 미쳤냐? 자, 여러분, 왜 우리가 V 라이브를 찾아왔죠? 사실 이제 네. 저희가 아까 그 라이브도 했었는데 이제 공개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wow, this is good. 어때요, 여러분 발매소가 뭐 곡 소개 많이 했으니까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아, 사실 지금 요즘 너무 막 이래저래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정신 없다가 저희도 이제 한시 뮤직비디오 공개 딱 되자마자 막 이렇게 아직 보진 않았어요. 네, 보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반응들을 보니까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인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나 한 번도 안 왔어요. 저도 영어 노래를 하고 좋다고. 많이 오더라고요. 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지금. 힘이 너무 좋다고. 왜 나는 한 통도 없어? 나 아버지한테 연락 왔습니다. 나도 없는데. 심지어 가족도한테. 아, 우리 엄마 그 보내줬어. 세 통 왔어, 일단? 세 통. 네. 네. 자, 아무튼 뭔가 이게 발매되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항상 이게 있어요. 이게 준비할 때는 잘 모르지만 막상 이 준비하던 곡이 발매가 되면 또 발매 나빠. 우리가 또 오랜만에 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뭔가 되게 예전 생각이 난다고 해요. 그렇죠. 그냥 공개되기 전에 드디어 공개됩니다. 싱글컷 이렇게 하나만 공개된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리믹스 제외하고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와, 남준 머리 찰떡이라고. 아, 찰. 남준이 때리지 마세요. 네. 찰떡인데 왜 때립니까? 찰떡하면 뭔가 때리고 싶은 그런. 나도 일어나. 자, 와. 벌써 60만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하이, 60. 사실 제일 기분 좋은 건 우리 아미 여러분들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아, 이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깜짝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예. 석진 오빠. 아, 네.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같죠? 네네. 신나잖아요? 석진 오빠 나중에 즐겁게 준비했는데 반응도 좋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웃긴 게 있었어요. 뭐요? 오빠 나중에 자, 오주. 오케이. 네. 남준아, 뭐 봐라. 눈치껏 민트로 잘하자. 민트 초코는 싫지만. 아, 민트로 잘하?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머리색깔 네. 진짜 신기하긴 해. 탈색 다섯 번. 염색 세 번. 와, 머리가 너무 아파, 탈색. 내가 저 색깔 해봤잖아. 아파. 뒤에 해봤잖아. 아니, 진짜 아파. 진짜 탈더라고. 맞아. 남준이 색이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잘 나오더라. 그래도 많이. 네. 두피가 약간 피부도 그렇고 무적의 피부예요. 아니, 저것도 탈색할 때까지 괜찮다? 근데 염색약 딱 바르면 진짜 두피 막 그때 여러분 그래도 소소하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빠지지가 않네요. 네, 그 친구 또 왔네요. 춥지도 않고 또 왔네. 닭소리도 아니고 USB 홈 시림프 BDS 거기 홈 시림프가 뭐예요? 우리 되게 막 정도 막 집어넣은 거 이제 뽑아야 될때 순식간에 110만 명이 넘었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세요. 저희 뮤직비디오가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딱 팬분이 올려주셨어요. 뮤직비디오 나온 소감이 어떤? 아직 완성본을 안 봤어요, 일부러. 아,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보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가. 자, 그럼 한번 보면서 리액션을 해보면 네. 어떨까요? 좋죠. 처음 보는 것처럼. 아,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 처음 아니냐?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우리 막 수정할 때까지만 해도 막 보다가 최종본을 안 봤는데. 저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지금 최종본은 봐야 돼요. 한번 보면 어떨까요? 우리 때는. 아, 여러분, 길이 타시죠. 이거 아세요? 근데 이번에 저요? 아, 이번에 또 이제 우리 일정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뮤직비디오 끝이 아니라서 되게 재밌을 거예요. 나옵니다. 빅히트 로고, 이거. 아, 노래 떠떠떠. 자, 볼까요? 저것도 언젠가 바뀌는 날이 올까? 아니. 이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거의 야외 아니야 이거? 거의 야외. CG 아니에요? 제 프로모트입니다. 아, 밖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CG인 거지 너무 신기해. 지민이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했다고. 어디 지민이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찍고 싶었어. 아, 정우씨 우유 좋아하세요? 우유 한 잔. 우유 진짜 좋아하죠. 아, 우유 땀내요. 아, 섹시. 정국이가 초반에 진짜 너무 잘 나. 정국이가 완전, 이거 완전 아메리칸이잖아. 네. 정국이 완전. 저 뒤에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다 이제 60년, 70년대, 80년대. 그렇죠. 데이비드 보이,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잭슨. 아니, 그리고 이번에 촬영 기법이 신기한 게 카메라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좀 약간 제스처나 이제 프리하는 것들이 많아서 옛날 느낌 좀 나게. 맞아. 약간 좀. 이 짓말이 없었어요. 그치. 짓말이 없었어요. 근데 호기 형이 진짜 잘생기게 나왔어. 그러니까, 좋아. 아니, 좀 저 잘 어울리더라. 저 뒤에 CG인 게 신기. 와, 저 차 진짜 하나도 없었어. 이게 너무 웃겨요. 위대한 그 영화. 이거 그 더빙하면 되게 웃기겠다. 예. 이런 거. 맞아. 빡! 오우, 야. 오, 도덕가기가 저렇게 나오네. 아우, 잘생겼어. 촬영 기법이 좀 특이해요. 되게 좀 뭔가 깔끔하고 눈 잘 안 쓰잖아. 약간 이런 게 좀 담백하고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담백해서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아마 터진 것보다. 자, 윤기 형이 받아줍니다. 어? 아, 윤기 형이 춤을 진짜 열심히 추더라고. 맞아. 와, 막 카메라 막 까버렸다. 와. 말로 하면 차 줘야지. 난 형 그전 컷이 좋았어요. 어색하게 웃는 거. 귀여웠는데. 아, 약간 너무, 나 내가 보기엔 너무 어색하더라고. 이거 진짜 아니야, 저거? 아이. 아, 저는 이게. 아, 정구. 아. 옷이 너무 더워서. 때마침 저때 비행기가 날아갔죠? 네, 그쵸. 그니까, 딱 걸렸어요, 비행기가. 아, 이제 날씨 굉장히 좋았죠. 아, 지금 뮤비 때마다 춤 더 잘 출 수 있는데, 아씨. 아, 저 밑에 위에 구름 벗어 있대. 날씨. 아, 이런 프리한 장면들이죠. 이거, 현장이 다 짰잖아. 우리가 즉흥적으로 다, 야, 뭐 해볼까 이러다. 남준이랑 저 빼놓고 남겨두고. 그렇지, 너무했어. 다들 자기들끼리 매수 좀 그랬어요. 맞아, 미안했어. 아, 또 이게 제가 또 즉흥해서 또 만들었던 춤 아닌가요? 아, 이 컷이 난 되게 좋아. 어떤 재미가 이거? 빡!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아, 갑자기 청순. 아련. 아,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민 씨. 지민 승천했어요. 지금 되게 아련해. 승천했어. 갑자기 나보면서 웃는. 난 저 눈 돌아가는 게 갑자기 웃긴다. 일부러 했어. 어, 갑자기 엎혀버리죠? 눈기도 갑자기 청춘물이야? 어, 테라토비! 아, 날씨 좋네요! 테라토비! 와, 뒤에 저거 실제로 이제 바다에서 심어가지고 폭죽은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었죠.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라이, 엣! 아, 다 씻고 춤. 아, 자, 저 잘할 수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형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좀 되게 어려 보이게 나왔나요? 나? 네. 형은 영화계 나왔어요. 형 마인드 자체가 어리니까. 형이 막내 같아요. 추가하면 진짜 지금 내 거지. 깜찍하게 해줘야 된다고. 마지막에 또 위 씨가 또 이거를 한 30번을 찍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30번. 원래 저거 안경 던져주고 받는 거였잖아. 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저거는. 전 저거도 좋아요. 저거는 아 약간 담백하고 좋아요, 무난하고. 네. 왜요? 왜? 네? 저거는 네. 약간 개인적으로 복고 때 할 줄 알았는데. 아, 이 엔딩 컷을 되게 많이 찍었었으니까. 그렇지, 엔딩 컷이 많았지. 네, 어쩔 것이 모든 세트 촬영에서 다 저 엔딩 컷을 다 찍었었어요. 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복고 엔딩 컷이 혹시? 뭐 그렇죠. 나들 나올 수도 있죠. 너 제가 핸드폰 영상 찍었으니까 언젠가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올 컨텐츠 많잖아요 지금. 자, 저 뮤직비디오 에피소드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에피소드라. 어, 전 뮤직비디오 에피소드 하면 계속 그때 촬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나나나나나나에 나나나 이거 딱 나온 거잖아. 그때 나 너무 그리고 우리 그거 두 번밖에 안 찍었어요. 맞아, 그 두 번 두 번만에 좀 하는데. 그 진짜 원테이크로 왔어요 그거.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뮤비 촬영을 하면서 한 번도 현장에서 반응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거 보고 우와. 예, 스태프분들이 참 오. 기분 좋았지. 아니 그때 장마 완전 장마철이었어 가지고. 그렇지. 비가 안 그쳐가지고. 그렇지. 그때 좀 와 막. 에어컨도 고장났어가지고. 저기는 진짜 맑아 보인다 날씨가. 기지가 찍어. 아니 나 찍으면서 좀 반신반의했어 솔직히. 이게 될까? 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거기다 세트에서 진영을 하다 보니까 크로마키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물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네. 진짜 기술의 이미지 진짜. 어, 잘 나온 것 같아. 맞아. 근데 이게 헐리우드식 이제 헐리우드. 여러 번 볼 수 있을 것 같아 뮤비를. 그리고 그 디스코 또 세트장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코 세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신기하기도 해서 부모님 세대지 뭐. 네, 그렇죠. 제가 디스코라는 게 제가 그 디스코 감성을 좀 알아보려고
그 옛날에 디스코 레트로 그 네. 롤러장 그런 거 아 롤러장 그런 거 영상 되게 롤러장 아니 로라장이라고 해야 돼 로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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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로라장이라고 해야 돼 코라테 약간 약간 영상 코라테. 보고 해외 스타들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네. 약간 그런 거기에서 약간 영 좀 영감 좀 많이 받았어 아 저는 약간 옷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뭔가 디스코 이런 옷 옷을 한번 뭔가 입어볼 수 있어서 하면서 신나고 재밌잖아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네. 그렇죠 네. 나 그거 깼잖아요 그 조명 하나 떼가지고 아 맞아요 아 맞아 그 디스코 디스코기 안에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늘 저만 깨는 건 아니에요 얘도 깨요 네 깼네 그 웃긴 게 그 정국이 앉기 전에 어 거기야 그 위험해 앉으시면 안 돼 그랬더니 아 버섯 이렇게 깨져가지고 다칩니다. 뭐 아. 있었나? 뭐 있나? 네, 근데 우리가 촬영을 좀 길게 했는데 오래 했죠. 예, 못 이제 못 안 나간 장면들은 또 이제 맞지. 뭐 많이 나갈 테니까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그 뭐 프리스 자꾸 할 때마다 무슨 그 프리스타일 시켜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런 거 되게 좀 어려웠어. 사실 정국이가 제일 어려워했어. 아 아니에요. RM 형이 제일 싫어했어요. 아니 너무 아니 진짜 아니 너무 진심을 싫어. 아 나 이 시간이 너무 싫다고. 그럼 저 예상외로 제가 먼저 시작해서 제가 제일 빨리 끝냈죠. 매도 먼저 하는 게 낫다고? 네. 복화수로 나누고. 뒤로 갈수록 부담감이 커지고 남준이 형이 제일 잘한다 저런 건 빨리 해야 돼 우리 코멘터리 한번 해볼까요? 멈추면서 우리 코멘터리 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보면서요? 네 장면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뭐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찍은 당사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빠들 건강 조심해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 이 부분 좋아요 아 이 장면 굉장히 유서 깊은 장면 여기에 멈출게요 벌써 이게 나온 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이 로고가 빅히트라는 로고가 아, 이 회사 뭐 상장하다던데 아, 되게 많아요 대단한 회사예요 작았던 회사가 아, 그러니까 아, 이걸 샘플에서 뭐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아니, 처음에 저거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뭘 저런 거 하냐고 그랬는데 아, 이 장면은 뭐 네, 좋은 장면이에요 어? 잠깐만요 스탑! 남준이 형 선글라스 왜 저렇게 썼어요? 아 거꾸로 쓸 걸 했네 커트 코베인 선글라스 같다 죄송합니다 뭐 했었어요? 아 오케이 네 저 우상 이뻤는데 그래도 귀여웠어 아, 맞죠 테라토비 같습니다 어? 어? 스탑 해줄 수 있냐? 아 에피소드 아 근데 그쪽에 조금 사실 이게 얘기를 하자면 빵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저런 표정을 아 이거 빵한 이유는 감독님이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걸 냈구나 아 뭐였지? 원래 앞에 나와서 그냥 한번 웃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나와서 민망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냥 이런 거 했었는데 빵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면 어때요? 결과물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제가 왼쪽 얼굴을 좋아해요 오른쪽 얼굴로 하니까 콧구멍이 자꾸 돌아버리는 거예요 콧구멍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우리 무슨 장면 보이는지 보이나? 사람 같아? 뭐 언젠가 안 보이죠? 안 보이나? 네. 아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 나중에는 이 장면이 합성으로 밑에 딱 그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 지민이가 총 빵 그 장면이에요 네.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잘 듣게 그래도 못 느껴 그리고 이제 소리 멈추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지 아 소리 세트장 저 우유 맛있었나요? 우유 저 맛있었어요 우유 맛있었어요 우유 먹고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 우유 먹지 말래 왜? 몰라요 아니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단조 사이 별로 없대 이때 진짜 힘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정식 재촬영도 했고 막 그랬잖아. 아, 제가 이게 다 재촬영한 거예요? 네. 여기 스탑 해주세요. 이때 혼자 촬영한데 형들 생각 났어요, 안 났어요? 아 형들 생각. 형들 생각 났어요, 안 났어요? 스탑을. 굉장히. 딱 생각 났나? 나 물어보고 싶은 얼굴이었어. 아 정국이 혼자 있으면 잘 못해. 예, 제가 약간 그 멍석가를 좀 못한 스타일인데 오늘 이번에 카메라 고정시키고 이제 혼자서 이제 해나가는 장면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생각 나세요, 안 나세요? 이제 좀 힘들어서 아침에 있는 촬영을 이제 맨 마지막 맨 뒤로 이제 옮겨가지고 촬영을 했죠. 저 그때 웃겼어 아침에. 제일 처음 안 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아침에 갔는데 아무도 찍은 게 없대. 그러니까 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심각해가지고 혼자 뮤비 첫날이었잖아요. 첫날. 왜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좀 힘들어가지고 컨디션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느낌이 안 좋아서. 지금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지금 얼굴. 진짜. 네 저녁. 저녁 때죠 저녁. 제 생각. 삽살기야 이거. 아 이때 이게 좋아. 여기 아, 넘어가는 게 좋아. 이때 네. 많이 아팠어요. 트랜지션이 딱... 이때 많이 아팠어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아니. 아 좋아.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 기다려봐요. 아 이 스톱하는 장면들이 되게 좋아요. 자 이게 할 때마다 콧구멍 자꾸 보이네. 아 콧구멍은 당연히 존재해야죠. 콧구멍 없으면 숨 못 쉬어서 죽어요. 입으시면 돼요. 아 그러네. 콧구멍까지 사랑해.
너무 아껴. 이 장면. 아, 여기 도넛 가게 아닌데, 아, 되게. 도넛 많이 썼어요? 아, 향이 좋더라고. 싸매주세요. 춤 왜 이렇게 잘 춰? 아닌데? 왜 이렇게 잘 춰요? 지금 허비형! 아니,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려. 허비형 이때 뭐 보고 있었어요? 저요? 그러게, 저 바깥에 그 감독님 스택 들고. 아, 이때 제가 앞에 지나가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앞 지나갔어요? 앞에서 제가 요거 이랬는데 무슨 저기 아, 뒤에 그래요? 메뉴판 밑 그 네 번째 거 무슨 메뉴예요? 그런 거 저기에 참... 진짜 실제 도넛들이 있었었어. 아 맞아요. 맞아. 냄새가 점심 선물 했어요. 재생해 주세요. 자, 퀴즈요? 정수. 아 사실 이 컷을 좀 많이 찍었어요. 아 이거 많이 찍었어요. 이게 너무 웃겨. 개취미 같았어 이게. 아 이거 뭐 어쩌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 씨. 왜 이렇게 빡세요? 약간 어우 지금 저 킥이 맞아. 아 나 이거 좋아. 이게 뭐지 드론으로 찍은 건가? 아니 지비지비로. 아 드론으로 뺀 거구나. 저기에 밖에 차가 다녔었나? 진짜 해가 그해. 나 진짜 많이 찍었거든 여기서. 아 그래요? 별로 안 나왔어 근데. 아 수강이 잘 나왔어 이번에. 스탑해주세요. 프리스타일 잘하더라고 수강이. 아니 치는데 막 계속 나와. 아, 그래. 치열이 되게 오르다. 그러니까 형 교정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웃었어요? 민니는 안 한 거예요. 민니는 아 민니는 네, 민니는 이제 분위기 혹시 귀여우고, 지금 아랫니. 이 귀걸이 귀걸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대치자 때부터 똑같은 귀걸이. 평소와 다르게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 진하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표정이. 그럼 안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퓨어 퓨가 아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자 이거 코멘터리 시비털이 아니에요. 코멘터리 시비. 네. 눈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 승리해. 조심해요. 아 박수. 아 박수 착착. 아 지민 씨. 스탑. 아니야. 잠깐 스탑. 스탑에서 고마워요. 스탑에서 고마워요. 내 몸에서 아무도 스탑을 안 했어. 자 고. 지민 씨 여기 어디예요? 스탑. 여기는 차량입니다. 아 내가 안 된다. 아 이게 안무가 나왔네. 어 저 비행기 날아가요. 옷들이 진짜 진짜 디스코 옷이야. 진짜 옛날 사람들 같아. 아 근데 저거 신상이에요. 아 그래? 컬렉션이에요. 아 요새 스타맨이나 요새 저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 뭐야? 구머식이 그 컬렉션이에요. 네, 네. 저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컬렉션. 와 진짜 저렇게 서비스가 던지면 레트로가 나타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그 자세를 잡고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거 제가 그 봤는데 이제 지민이 형이랑 저랑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데 진영이 딱 이 촬영에서 아 맞아 제가 저 포즈를 만들어준 거 만들어줘 진짜로 누가 이렇게 막 자세를 잡아주고 갔어요. 아, 어쩐지 누가 아니야 제가 해요. 각이 이상지가 않아요 형님. 그러니까. 어쩐지 각이 댄스라인 각이. 저도 의상 처음 봤을 때 구제해서 털어온 건가 싶어요. 저도요. 다 컬렉션이더라고. 신기하다. 요새 유행이 그런 건가 그런 거보다. Let's go. 스탑해주세요. 진영 문어코 어디서 배웠어요? 아 지민 씨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오야. 아 이거 나왔네 이거. 아 여기가 로라장 하네 로라장. 제가 조명을 부신 것 같아. 진영 머리가 너무 귀여운데요? 앞머리 많이 말았는데 이거? 아 너무 길었어. 아 귀엽죠? 아 이것도 태영이가 즉흥적으로 또 땄어요. 멈춰주세요 잠깐만요. 아 이 다음에 이 다음 장면에 아 이거 할게요. 역시 스탑. 아 이거 두발 광 그거 아니야? 두발 광고 이거 들어주세요. 나오죠. 오케이 들어주세요. 스탑. 아 이거 아닌데 들어주세요. 스탑. 아 들어주세요. 스탑. 자기께 자기 걸렸죠? 드디어 만족스럽군요. 아주 좋아요. 자, 터주세요. 뽑기 네 번 만에 걸렸어요. 아. 스탑. 솔직히. 네, 넘어갈게요. 네. 지민이 말 무시하셔도 돼요. 만족스럽게요. 지민이 스탑 이제 권한 없어요. 오케이. 인당 세 번씩 기회를 다 썼습니다. 오케이, 인당 세 번씩 이제. 갑자기 천사된 것 같아. 혹시 마지막이야. 스탑. 그만해. 저 눈이 너무 웃겨요. 아, 스탑 하지 마. 마세요. 아니 왜 저렇게 쳐다봤어? 변태 같아. 갑자기 아 잠깐만 이것도 시킨 거예요? 업히는 거? 그러게. 아 지민이 원래 잘하는 거 프리스타일이에요? 네 저희 다 그냥 프리스타일. 너무 즉흥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지하네요. 즐거운 노래예요. 뭐 지민 뭐야? 표정 뭐야?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민 스탑. 지민 형
저거 이 교정한 거예요? 우리 우리 스탑기어 없기로 하지 않았나요? 지금 나인데 교정한 거예요? 나이대에 맞지 않는 표현인 거 같아요. 이게 또 깜찍함이 있어야 돼. 원래 사람이 사람 담당자가 여기 우리 맏형이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저게 무슨 발음이 나오기 위한 입모양이죠? 저기 뒤에 얼굴 뭉개신 사람들. 뒤에 저거 윤경 아니야? 난 거 같은데? 자 시작할게요. 나 지민인 거 같아. 지민 지민이다. 아 이거 뒤에 멤버들 보면 재미도 있네. 어 이건 멋있어. 아 저기 그게 아니야. 내 머리랑 몸이랑 비밀대로 나온대. 아 다행히 그거 안 나갔더라. 그 되게 웃겼네. 와 그거 진짜 풀려야 돼. 너 그거 올렸냐?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하는 거? 이제 올려야죠. 오늘 공개됐어요. 아 한 명씩 하는 게 뭐야? 뭐 한 명씩 딱 딱딱딱딱아아그 감독님이 그거 티저에 나온 거 나왔잖아. 직접 직접 찍으러 주셨잖아. 그거. 근데 이제 나갔어. 저희가 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또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아니 그 아니, 티저 나온 거는 약간 그 중간에 한번 끊겼어요. 아니, 형 얼굴 단체로 이렇게 한 말은 있잖아요. 이거 도미노로 하는 거 안 나요? 저희가 올려서 자 올려주세요 끝나면 네. 알겠어요. 노래 씌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아나운서 오늘 너무 많이 나가. 아 그래 좀 나가자.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 바로 그치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셀카도 사실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올리겠습니다. 자 아미 여러분 자 멤버 여러분 각자 베스트 컷을 뽑아주시죠. 베스트 컷이요. 저는 솔직히 정국이가 이번에 좀 첫 장면이 좀 약간 임팩트가 있었어요. 예, 다시 찍은 보람이 있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퇴근한 보람이 있죠. 네. 이렇게 퇴근.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 뭐냐 그 뻥뻥뻥뻥하고 폭 터지는 거. 그냥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 장면. 시시감성이 있어. 저는 뭐 프리스타일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사실 뮤비에서 흔히 못했던 그림이라 우리 뮤비에서. 아 그렇긴 해. 그치 그치. 전 다 좋았어요. 사실 이제 그 뭐 이게 댄스가 가미된 뮤직비디오 하면 이제 대충 그럼 그거 있잖아요. 멀리서 쫙 들고 돌아다가 옆으로 싹 빠졌다가 그런 거 없어서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신선했던 것 같아요. 확대 눈까지 냈다가 네. 저 바깥으로 그리고 이제 타이트한 이제 얼굴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좀 신선하게 좀 볼거리가 많지 않나. 네. 재밌었어요. 촬영 즐겁게 찍은 딱 촬영 같아요. 네. 다 베스트였던 걸로? 다 베스트였던 걸로.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이제 일정표 보면 비사이드 이런 것도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비사이드가 우리가 봤잖아요. 아 기대하셨습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너무 웃겨. 재밌더라고 진짜. 아 기대도 될 것 같아요. 포인트 하나가 여러 가지로 웃긴 포인트들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 네 아, 나중에 방탄밤으로 선배님 같이 나온 거 같이 찍었구나. 뭐아 이거 네. 우리 비사이드가 언제 나가는지 아시는 분? 25일 나갑니다. 25일 그러니까 지금 21일이니까 이제 4일인데 근데 아 개인적으로 비사이드 진짜 이 본 뮤비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왜요? 아 진짜 재밌어요. 자 어제 모니터 하나 보내줬잖아요. 맞아요. 안 봤죠? 아 봤죠. 나오면 보는 게 좋죠. 네. 자 여러분 아까부터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하는데 혹시 한 소절 부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우리 다같이 꺼버내 여러분 뭐먹으면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세이가 지민이 엉덩이가 아주 그냥 확 기가 막히네요. 예, 여러분들 이 노래 언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브 할 때. 드라이브 할 때. 출근길.
뭐 근데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기분 좀 업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노래는 샤워할 때 들으면 좋아요. 샤워할 때 이 노래는 자장가로 들으면 좋아요. 예? 기가 막히지. 저 운동할 때 들어도 괜찮아요. 헬스할 때. 아니 템포감이 좋아가지고 이 뭐 걸을 때 산책할 때 런닝할 때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커튼 딱 칠 때부터 이제 그때 우유 한잔 마시면서 쉬운 상황을 뮤비를 재해석해 이렇게 딱 하면 음악이 동시에 나오게. 아니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뮤직 뭐 어떤 음악 딱 들으면 되게 내가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아,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저 버스 정류장에서 그거 많이 했어요. 아 안 좋아. 맞아. 이어폰 꽂고 다른 사람 모르는데 괜히 혼자 턴을 보고. 아 그러시나. 저는 버스 타고 가면서 창 밖으로 나도 버스 타고 가면서 어릴 때 혼자서 내가 보이네요 혼자서 근데 유명하신 시간대네 머릿속으로 잠투를 타는 승복 있잖아요. 그때 타는 승복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지민씨. 남준 오빠 머리 그만 얘기할게요. 블루베리 같아서 먹고 싶대요. 아 비타민 A가 많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들겠다고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볼게요. 예 보세요. 하트 좀 해주고 여러분 벌써 450만 명 분이 와 감사합니다. 450만 분이 지켜보고 계시대요. 와 Thank you guys. Thank you. 카쿤 캅 아리가토 고자마스 시버 또 그리고 시시 그라시아스 프리징이 드라스트 부이세 또요 고맙습니다. 메르시 복 초스트 진짜 이번 컴백 그래. 대박이래요. 내 심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졌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위험한데. 이거. 지민 씨 머리가 제 얼굴을 정확히 가린 것 같습니다만. 심장이 두 개인가 봐요. 두 개의 심장. 근데 아니 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올려주셔서. 그렇죠. 태용 오빠 이거 많이 편할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랑 그 이모티콘 이거 웃는 거. 자 뒤쪽도 한번 좋아하네. 뭐 읽어보자면은 드럼 포스터 있고요. 메리 미 있고요. 나의 부모님은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위해 아침에 나를 깨웁니다. 하트 있고요. 와 부모님 표도. 콩알탄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있고요. 콩알탄 다행이다 아니었다. 다행이네. 오이 있고요. 그리고 분수 폭죽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죽.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올라가는데요. 이 한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음을 읽었다. 서친 오빠 머리 잘 어울려. 안 1,000원 따지. 네. 네. 왜 제 마음 훔쳐가요 호수 아빠? 그럼 제가 넘어갈 줄 아나요? 이미 빠져들었는데. 어제요. 당신은 돼도. 사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죠. 호석영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자 어떻게 정신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정신 뭐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미 아니 그렇게까지 놀랄 거야? 아니 가사도 틀리니까 그렇게 놀랄만 하지. 좋아하네요. 와 너무 놀라니까. 이게 바로 통한다는 거구나. 나 이게 눈동자에 더 놀랐어. Love you 방탄 chill love you 나야 얘 머리 때리지 말해주. 진 티아모 남준 오빠 머리 시경씨가 알람 전화 썼다. 아 근데 진짜 머리 엄청 친다. 나 옛날에 이 색깔 어떻게 석진이 형 윙크 한번 하세요. 띵. 아 근데 나는 지금 여기 머리 색깔이 되게 좋아. 저기야 빠지면 약간 빠지 약간 살짝 색깔로 왔어. 약간 이게 파란색이 아니야. 이게 짜는 거 so happy I love you. 그래 나도 땡큐. 이거 약간 이거 여기가 좀 파란색이 아니야. 야 너네 댓글 읽게 시키면 검은색. 아 그래 오케이. 걔다 머리 바꾸는 거 아니야. 미안 얘 혼자 읽고 있는데 우리 다 머리. 정신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윤민. 오케이. 자 민연키. 자 우리 소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어봅시다. 아 우리 뭐 여태까지 이제 브이라이브 컴백 브이라이브랑 좀 다르잖아요. 네. 사실 컴백 브이라이브 했으면 약간 좀 각 잡고. 그쵸. 그래도 게임도 하고. 그쵸.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너무 많이 뭐가 나가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되게.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했는데 소감 한마디씩 한번 해. 소감은 좀 이거 가까이서. 아 오케이. 우리 원래 그 태영이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저 뭐야 빌보드 갔을 때처럼 소감 이렇게 해서. 태영이 잡으시다. V 누가 나를 막아도 난 소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컴백 소감이라는 걸 좀 기대 좀 해주세요. 네, 아미 여러분,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랑 빨리 이렇게 이제 뭐라도 추억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도중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도 이게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저희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정말 많이 들어간 그런 곡이나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지금 이 음악으로 기다리면서 많이 행복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네. 금마 우리 갑자기 나와? 금마 뭐야 나 뒤에 나오는데? 그니까 뒤에 나오셔야지. 야! 네 다이너마이트. 네 다이너마이트 되게 이게 저희가 이제 온 이후로 오랜만에 이제 신곡 발표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도 되게 열심히 했고 또 결과물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네, 너무 즐겁고요. 또 아무래도 요즘 뭐 이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저희들이 이게 한 가지 이렇게 힘이 되어 드렸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공개될 게 되게 많으니까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윤기 오빠 이 해달래요. 이 다음을 진짜 고르나 해. 네? 고르지. 번치네. 아. 나 왜 이렇게 빨개 목이? 에? 형 주목 받았어요? 빨개 나간 게 아니에요. 형이 빨간 거예요. 알겠어. 자,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저희가 다이너마이트로 컴백을 했습니다. 와. 저희도 이 음악을 그 뭐 녹음을 하고 하면서 되게 신나가지고 아미 여러분들과 즐거운 분위기에 이렇게 좀 신나고 지금 분위기에 좀 활기찬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네, 이 노래 들으면서 힘차게 활기차게 네, 생활하십시오. 파이팅. 다음 지민 씨. 지민 씨. 잠아. 아, 저는 멤버들이 다 보이게 해야지. 멤버들. 네. 화면 보지 말자. 네,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데 다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미안합니다. 아니 계속 하세요. 저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 이 다른 세상 여기. 잠깐 쳐가지고. 뭐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막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도 됐으면 좋겠어서 이번 노래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나미씨.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컴백을 하네요. 사실 못할 줄 알았는데 왜 안 없어질까요 여드름이? 네. 갑자기 여드름을 얘기한다. 걸그룹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못할 줄 알았는데 연주부사 추천합니다. 오늘 상태 안 좋네요. 짜드려요? 네. 아무튼 컴백해서 너무 다행이고 또 사실은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다음엔 이제 그 새 앨범 새 앨범이 나옵니다. 새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방금까지 녹음하다 왔거든요. 새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이너마이트 퍼포먼스 열심히 한번 재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로 재호 보여줘. 네. 재호 씨 여드름 안 났어요? 소감을. 저요? 안 되겠네요. 네, 뭐,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화질이 너무 좋아. 화질 진짜 좋아.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지나쳐. 네, 참. 휠이 지금 너무 좋나 봐. 네, 여러분들. 일단 이런 거 없었는데. 다이너마이트. 진짜. 나왔네요. 예. 네. 가로본데. 준비할 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막상 나오니까, 되게 뿌듯하고. 모토로라. 뭔가 희열도 있고, 되게 좋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곡이 왜 저러는 거지? 아니.
뭔가 에너지도 되고 여러분들의 뭔가 희망이자 희망. 네. 그 좋은 그런 네 기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고. 네. 뭐 여튼 즐거운 곡이니까요. 뭐 평소에도 즐겁게 들어주시고.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재케 마지막 재케 보여줘. 너의 네 여러분들 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죠. 라이브로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이죠. 아, 이렇게 놔둬야 되겠다. 예. 네. 아 네 앨범이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예. 네, 되게 즐겁게 작업했고 뭐 앞에 멤버들 얘기를 해줘가지고 노래는 이제 나왔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저희 9월 10일에도 영화가 개봉이 되고 또 하반기를 앨범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저희가 빨리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무대를 할 거잖아요. 우리 첫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또 연습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자. 앞에 세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첫방 이제 첫 무대가 남아 있잖아요. 네. 자, 정식 좀 들어오세요. 정식 와요. 당신 한번 고마워 보세요. 네. 와, 저희 나왔구만. 저희 이제 VMA로 이제 첫방을 하게 될 텐데. 야. 네, VMA. 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았죠? 살짝 준비. 우리 24일인가요, 이거? 그게 메이가? 네, 24일이죠. 3일 남았나? 와, 부시네. 뭐 아무튼. 네. 뭐, 네. 저희도. 저희 이제 뭐 첫방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게 뭔가 느낌 있네요. 첫방 VMA에서 네. 하고요. 네. 느낌 있네요. 31일. 31일. 아, 31일. 얼마 안 남았네. 많이 남았어. 10일 남았어. 10일. 네. 연습 들어야겠다. 또 10일 동안 아미분들의.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올 분들과 컨텐츠 많이 나올 컨텐츠 많이 나올 테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아무튼 브이라이브도 오랜만에 해보고 또 컴백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분이 새로운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무대로 한번 그럼요. 터뜨려 보도록 합시다. 네, 준비됐죠. 붐. 다이너마이트. 다시 붐 하면서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BOOM! 다이너마이트 다행이다. 홍알탄이 아니었어. 여러분 감사해요. 땡큐.